중국 왕조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첫 번째로 상 또는 은이라고 불렸던 왕조, 그 다음 주왕조, 다음 춘추전국에서 춘추시대, 그 다음에 전국시대, 이 두 개의 시대를 묶어서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춘추전국시대가 엄청나게 나라가 많은 시대였는데 이것을 통일한 진, 이어서 한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앞에 이제 가로로 전이라고 붙였는데요. 이거는 한자어로 앞전자입니다. 앞전자의 반대는 뒤후자인데요. 그럼 당연히 전한시기와 후한시기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왕망이라는 사람이 건국했던 신이라는 나라인데요. 전한과 후한이라고 구분되는 기준의 나라가 바로 이 신이다라고 간단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후한이고요. 이 후한 시기 말에 바로 등장한 게 삼국시대입니다. 소설 또는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삼국지라는 내용의 배경입니다. 위, 촉, 오, 유비, 조조, 손권이 나오는 그 시기가 바로 후한 시기 말에 나오는 삼국시대입니다. 자, 이 삼국시대 위, 촉, 오에서 가장 먼저 멸망한 것이 촉나라인데요. 그것을 멸망시킨 게 바로 위나라고요. 사마 가문이 이 위나라를 빼앗아서 세운 나라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묶어서 위진시대라고 하고요. 이 진나라는 오나라를 멸망시켜서 이제 중국을 재통일합니다. 하지만 진이 통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북방민족, 북쪽에서 사는 민족들이 중국 대륙으로 내려오면서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되고요. 이에 따라 진나라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쪽에 있는 왕조다라고 해서 남조시대, 그리고 5호 16국을 통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이어지는 왕조다라고 해서 북조시대, 즉 남북조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진 남북조시대가 쭉 이어져서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위진 남북조시대라고 불리게 되는 거고요.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것이 바로 수나라고요. 수나라는 얼마 있지 못해 멸망하고 곧이어 나온 나라 당나라가 나옵니다. 중국을 통일한 왕조 수와 당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당나라가 멸망할 때쯤 다시 혼란한 시기가 오는데요. 그 시기를 5대 10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 5대 10국을 통일한 것이 바로 송나라입니다. 상 또는 은, 주, 춘추전국 시대, 진, 전한, 신, 후한, 삼국시대, 위진남북조, 수화당, 송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